뭐야? 가끔 비가 오는 밤이면. 안녕하세요, 윤상현입니다. 아, 이렇게? 네. 안녕하세요, 윤상현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둘이서 지냈는데 할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노래도 부르고 재롱도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노래를 되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으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저는 되게 여러 부분에서 영감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. 이제 곡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노래를 들으면은 어떤 장면이 좀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멜로디랑 가사를 쓰는 편입니다. 비가 오던 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멜로디를 써놓고 가사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 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가 새벽 한 3시쯤 됐었는데 산책하면서 가사 좀 생각해야겠다 나왔는데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. 비가 오는 그 공원의 그런 느낌, 비가 오는 버스 정류장 보고 뭐 이런 느낌을 노래에 담고 싶어서 비가 오는 밤으로 가사를 쓰고 만들게 됐습니다.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에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. 비 오는 날 밖에 있는 것보다는 비 오는 날 집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여유롭게 쉬는 걸 좋아합니다. 요즘에 제가 비가 오던 밤 발매하고 지금 이틀째인데 아직 비가 안 오네요.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. 엄청나게 많은 차이는 없는데 처음에는 되게 잔잔하고 편안하게 만들었어요. 음역대도 지금 거보다 좀 낮았고 또 악기 구성도 지금은 이제 기타, 베이스, 드럼, 현악기까지 풀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만든 버전은 딱 피아노 하나로만 했거든요. 이렇게 한번 들려드릴까요? 오늘은 비가 오나 봐 금세 멋질 확실히 여러 사람, 여러분들의 그렇게 더해지니까 마스터 버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. 제 목소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 됩니다. 제가 정말 정말 열심히 녹음했거든요. 이 비 오는 느낌을 살리려고 가사랑 그 멜로디의 느낌 살리려고 정말 촉촉하게 열심히 불렀으니까요. 제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잘합니다. 국제님께서 이번에 기타 세션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. 근데 비가 오던 밤 편곡해주신 분께서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연주를 해주셨더라고요. 제가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기준으로 한 6곡, 5곡 정도 썼거든요.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.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썼던 곡이 비가 오던 밤이에요. 대표님께서 처음 딱 들으시자마자 좋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노래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. 사실 지금도 떨리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계속 어색하고
힘들고 막 몸이 굳어 있고 근데 점점 촬영하면서 편해졌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. 비가 오던 밤 뮤직비디오 내용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손님의 짧지만 강렬했던 러브 스토리 그런 내용이에요. 제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장면은 서로를 좀 그리워하는 느낌이잖아요. 비가 오던 밤이. 그래서 남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비를 보고 있고 여자는 집 안에서 창밖으로 비를 보고 있고 뭐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고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또 아,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.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원래는 제가 그 뮤직비디오에 안 나오려고 했었어요.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짧게 한 세 부분 정도 나오거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준비 중인 곡이라기보다 최근에 쓴 곡인데 한번 살짝만 들려드릴게요.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여기까지. 이게 제가 가사를 제가 한 2년 전에 써놨었어요. 저는 이제 무조건 밤에 작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10시 이전엔 절대로 청작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. 저는 10시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밤의 기운을 얻어서 영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무조건 밤 10시 이후에 시작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자러 가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. 아침에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. 아침에 쓰면 좀 더 밝고 달달한 느낌의 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피디님이 한번 해보실래요? 그럼 피디님도 한번 부탁드려요. 아련함. 아련미 철철. 어? 믿고도. 오, 그러네. 다섯 글자네. 역시 저희 M&H 비가 오던 밤 다섯 글자로. 시간제. 비가 오던 밤 다섯 글자인데 비가 오던 밤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비가 오던 밤입니다. 비가 오던 밤 다섯 글자. 제 데뷔곡이죠. 비가 오던 밤을 발매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비가 오던 밤을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리스너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가수 임장현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저 이거 처음 봐요. 이거 지금 저 처음 보는 거예요. 와,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이쁘네. 이 전 초록색이 되게 마음에 든 게 뭔가 그런 순수한 외로움을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있잖아요. 대박. 가사가 이렇게 여기는 써 있네요. 크레딧이랑 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사진들. 이렇게. 저도 지금 처음 봐요, 진짜로. 그러면 이제 진짜 끝.